이제 오늘 노소영 씨가 승소했네요. 최태원 회장 동거인 김희영 관장 액수도 20억 위자료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2심 판결이 내렸던 것처럼 20억과 똑같은 액수를 내렸네요. 법은 최태원과 동거인 김희영에게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원하라 지급하라 그리고 2심 항소를 포기했네요. 노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에서 김희영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 노소영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 뭐 이거는 이제 전번에 진행됐던 최태원 회장에 대한 송사하고 이제 별도 사건인 거죠. 위자료를 지불하게 된 것이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로 노소영 관장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인 20억을 김희영 뭐 다 최태원 회장 돈이겠죠. 뭐. 예,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는 이유 여하를 떠나서 노소영 관장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어쨌든 항소를 안 하기로 그렇게 이제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 어쨌든 지금 진행 중인 최종심인 대부분 판결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사일 건데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드리는 것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이혼하지 않습니까? 살다가 당신하고 결혼 생활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이혼의 귀책 사유 이런 것을 제시해야 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냥 헤어지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이제 지금 돌아가셨네요.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올브라이튼가 하는 분이죠. 그분의 이름 자서전에 있다가 그때는 한참 좀 젊었을 때니까 딸 두 명 낳아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와가지고 당신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내 새 애인이 생겼으니까 플로리다를 가가지고 여러분들 살아야겠다. 이렇게 통보하고 짐 싸가지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을 그냥 일방적인 통보로 끝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애환 이런 부분을 적어놓은 글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제가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걸로 봐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귀책 사유가 없는데 상대방에 통보하면 그냥 결혼생활이 종결되구나. 그 다음 변호사들끼리 알아가지고 손에 뭐 이렇게 이혼 위자료 같은 걸 계산하면 되고 그걸로 그냥 결혼이 끝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참 놀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 이혼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번 궁금해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걸 무과실 이혼이라고 하네요. No fault divorce. 특별히 이유가 없더라도 그냥 싫으면 그냥 이혼하는 겁니다. 한 배우자가 결혼 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면 그냥 이혼이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는 무과실 이혼, no fault divorce 이혼을 인정하게 되고 한 배우자가 최소 6개월 동안 결혼 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맹세하면 이혼 사유가 되고 상대방 동의 없이도 이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그 미국이 훨씬 더 이혼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혼 위자료가 훨씬 더 여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죠. 아주 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하고 여러분들 근로자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자르고 그냥 뭡니까? 짐 싸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나는 흔히 그걸 양키웨이라고 하는데 야, 그 사람들 뭐 미국이 우리를 반드시 유사시에 도와줄 거다 도와줄 거다 이렇게 하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갑자기 뭡니까? 칼같이 자를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문정권 같은 정권이 한 번 정도 더 있었으면 아마
서로 돌아섰을 겁니다. 우리하고 그게 완전히 그게 의식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도 어마어마하게 독립적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쿨한 거죠. 허승군이 말씀처럼. 그냥 그게 양키웨이입니다. 양키웨이. 저는 제가 만든 용어가 양키웨이다. 그 사람들 사고방식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정의라는 게 있는데 그 양반들은 뭐 그런 게 뭐 그냥 계약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한국의 이혼은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이혼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미국은 무과실 이혼을 인정해서 그냥 재판 이혼의 경우 법정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한쪽 의사가 이러면 당신하고 더 이상 결혼 생활 못하겠다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쿨한 거죠. 외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국식 사고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엄격한 귀책 사유가 필요했고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뀐 모양입니다. 파탄주의라 해가지고 귀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바뀌었는데 파탄주의 이제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혼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파탄주의 적용으로 귀책 사유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미국의 이혼 제도는 귀책 사유가 필요하지 않고 상대방 동의도 필요하지 않고 절차도 굉장히 간소하고 다만 남자들이 이혼하게 되면 많은 것을 여자 쪽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무과실 이혼.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어마어마히 칼 같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